안녕하세요. 나고 색스폰 대표 임미승입니다. 비록 색스폰 선생과 배우는 관계로 만난 인연이지만 오히려 어르신들께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고맙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삶 속에서 색스폰이란 도구를 통해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 가치 있는 만남으로 이어져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더욱 소중한 추억을 남기시고 건강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켜켜이 쌓아가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 저도 그 행복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10년 하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엄숙하고 좋은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 참 드문 일이라서 떨립니다. 우선 작년 하나도 수고하셨지만 금년 그 황금 복돼지 해를 맞아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임 원장님하고 총무님,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저 출사 촬영을 해 주시는 특급 촬영기사 이 원장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참 힘들었어요.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내 사정,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 개인들도 힘들었는데 금년에는 정말 행복한 해가 됐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들이 전부 화목하시고 간에 평안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들 몽땅 다 결실을 맺고 좋은 그 열매를 많이 수확하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색소폰도 이왕이면 우리가 부르면서 즐겁고 스스로 즐겁고 다른 분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염원을 담아서 이제 우리 모두 즐겁게 오늘 하루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행복한 한 해를 위하여. 예! 사장님 좋은 말씀을. 올해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색소폰으로 실력 향상하시는 소원 성취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원 성취. 감사합니다. 한 말 할게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야기하기는 그 세월이 가면 명구가 바뀐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불어에 있을 때 이제 그때하고 지금 명부가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 더 있으면 여기 명부도 이제 또 바뀌고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오겠지. 그렇지만 있는 동안에는 이제 열심히 다들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부터 이제 참석을 안 하다 보니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좀 겉돌은 걷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일찍 하고 이렇게 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 많이 참석하고 잘하겠습니다. 새해 건강 잘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아. 우리 그 총무님 고 봉옥님이 여기서 그 이런 자리를 이렇게 선뜻 만들어주고 또 지난번에도 만들어주시고 이게 굉장히 진짜 우리 단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를 안 쳐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수고했다는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네. 안하고 정우의 회원들 위해서 닥터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이게 뭐 뭐로? 닥터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우리 나고수 섹스폰 동호회 회원님 올해 건강하시고 더 발전하시기 빕니다. 화이팅. 아 저도 갈등 있었어요. 진짜 이거 꼭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니 저 그리고 중간에 선생님도 알고 아신 분은 아시지만 저는. 그 저기도 배우고 그랬어요. 드럼도 배워보고 키보드도 또 배워보고 이거 말고 다른 것 좀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으면 잘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주위에 좋으신 분들이 아 그러지 말고 같이 있자고 해서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같이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또 선생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새해에는 더 열심히 하면서 더 발전된 섹스폰의 그 동호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간단히 할게요. 여러분들 금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네. 오늘 그 찬조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문성승님 손 좀 들어주세요. 누구신가? 예. 와인드 병. 김철규님. 자 손 좀 들어주세요. 예. 와인 유경 플러스 다과 예. 그다음 조성근님 여기 저 와인 유경 못 사고 오셔서 5만 원을 내셨어요. 자 다 같이 박수. 저기 오늘 붙여놨어요.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바쁘다 보니까 가요. 그러니까 50대부터 70대 선곡표거든요. 저거 보시고 혹시 연주하실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노란 거는 팝송 리스트예요. 보고 참고하시고 혹시 더 추가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저 리스트는 여기 부인성님께서 손도 들어보시고 괜찮겠다 싶은 거 다 만들어 주셨어요. 작성은 제가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많아요. 저거 다 네? 다 마스터해야만 졸업할 때는 지금 저희는 이대로 지금 이대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신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더 발전 많이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현장적인 문제하여 박수. 짠짠짠짠. 아 형 덕담한번 다 했으니까 노래 듣잖아요. 자몽에서 오는거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예? 장흥이면 두 군데인데. 여기 안 된다? 왜 안 돼? 네. 예? 네, 저는 51이고요. 드럼 3개월 하다가 색소폰 동호회에서 한 3주 하다가 이로 왔거든요.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지금 3주 이제 애기예요. 한 1년 지나면 저도 잘하고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